네, 오늘 올봄 처음으로 황사가 관측되면서 전국 곳곳의 공기 질이 나빴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는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먼지는 거치겠지만 옷차림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몽골 동쪽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규모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모래 먼지는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오며 전국 곳곳의 공기질을 악화시켰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300마이크로그램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나쁜 기준치의 두 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충남 곳곳으로는 미세먼지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찬바람이 불면서 황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아침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철원 영하 5도, 파주 영하 4도 등 최저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곤두박질치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등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갑자기 추워지는 이러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추위가 이어지다 주말부터 차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